15.3 파로잉은 mutability, freezing, aliasing, the rep pattern이 네 가지 섹션을 다루고 있어요. 각각의 의미를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가 나와 있으니까 이 예제를 가지고 보죠. 먼저 보시면 it box i32에 이게 전달되는 것은 이렇게 move 방식으로 해서 데이터가 전달되고, 여기는 copy 방식 아니죠, reference 방식이죠. 그냥 reference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reference borrowing이라고도 표시할 수 있죠. borrowing입니다. 그래서 두 개 종류가 좀 다르게 쓰이고 있어요. 메인 펑션에서 box.i32에서 box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얘는 힙에 있는 데이터이고, 얘는 스택에 있는 데이터를 만들었죠. 그래, box도 스택도 둘 다 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box borrow.i32 여기에 전달되는 건 레퍼런스로 전달되죠. 그러니까 얘의 레퍼런스 또는 얘의 레퍼런스, 두 개의 레퍼런스를 보내주는 겁니다. 이건 이러한 것을 borrow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는 boxed i32 역시 borrow를 했습니다. borrow를 해서 여기다 또 담았네요. 담았고, 그리고 여기에 또 boxed i32를 이번에는 그대로 move로 보내줬네요, 그죠? move로 보내줬고, move 있고, 그리고 근데 여기에 move로 보내줄 수가 있나요? 이게 안 되죠. 왜냐니까 box.i32는 현재 여기서 borrow 되고 있잖아요. 이미 누군가 빌려 쓰고 있는데 그것을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발해버리면 이것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 에러가 발생할 거예요. fix m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줄여주고, 그리고 밑에 있는 거 볼까요? borrowed.i32에다가 이번에는 얘를 전달하는 겁니다. 얘는 레퍼런스로 전달하는 거죠. 그죠? 레퍼런스는 뭐 100개든 1000개든 1만개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다 immutable이잖아요. 그죠? immutable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죠. immutable. 여기를 빠져나오는 시점에서 얘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죠? 사라지게 없고, 그리고 얘가 지금 참조하고 있는 것은 얘를 참조하고 있잖아요. box.i32에 대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 새로 만들어진 이 참조하고 있는 바로 하고 있는 이 variable은 요 블럭 여기 이 스코프가 끝나는 시점에 드랍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이거 드랍이라고 표현한 게 그렇죠. 이거는 메모리 그 힙에 저장된 게 아니니까 그냥 no longer borrowed. 그죠? 이걸 uninitialized라고 얘기를 합니다. uninitialized 제 상태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블럭을 빠져나와서 다시 it box i32. 그죠? 여기 box.i32를 넣습니다. box.i32가 지금 현재 여기는 이 블록은 끝났으니까 남아 있는 것은 box.i32 지금 borrow 하고 있잖아요. 얘가 borrow.i32에 box.i32를 보내서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얘는 돌아왔죠. 돌아왔으니까 것이고, 그리고 stack.i32도 여기다 보냈다가 출력하고 나는데 이것을 출력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끝나서 아무런 그것도 없이 끝나버렸죠. 끝났으니까 됐고, 어쨌거나 borrow는 하긴 했습니다만 다 끝난 거예요. 끝난 상태에서 이걸 이제 box.i32를 move 하는 거죠. move 하게 되면 여기서는 it box.i32 위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 와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여기 와서 이 박스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박스는 이 지점 여기 와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드롭이에요. 드랍 박스다 i32다죠. 그죠?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한번 돌려볼까요? 하고는 돌리면은 지금 아무런 이상이 없이 컴파일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살려놓게 되면은 this int is 5. 이건 어디서 나왔나요? this int is 5라고 하는 것은 메인에서 이 부분이죠. borrow.i32에서 처음에 box.i32 얘를 보냈잖아요. 얘를 레퍼런스로 보내니까 여기서 꺼내서 보여준 것이 요 5입니다. 또 잘 보시면은
지금 레퍼런스로 해서 박스 I-32를 보냈어요. 레퍼런스로 전달받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값으로 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 여기에 전달된 거죠. 여기에 이것의 레퍼런스가 전달된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서 꺼내는 거는 바로 I-32 레퍼런스를 바로 꺼낸 거잖아요. 바로 레퍼런스를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레퍼런스를 지금 여기다 넣은 겁니다. 그죠? 원래 프린트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레퍼런스를 받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값을 지금 준 게 아니에요. 이게 마치 값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얘는 레퍼런스입니다. 이 박스 뉴 해서 만들어진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레퍼런스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린트 라인 안에 있는 알맹이를 꺼냅니다. 알맹이가 오잖아요. 오란 걸 알맹이를 꺼내서 디레퍼런스를 한 거죠. 디레퍼런스를 해서 출력해서 보여줍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곰곰이 방금 제가 했던 얘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this integer 6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번에 전달된 건 얘를 전달한 겁니다. 얘 역시도 레퍼런스로 전달해요. 그죠? 잠깐만. 레퍼런스로 전달되어서 지금 여기에는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전달된 것이 아니라 6에 대한 레퍼런스가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값은 뭐냐니까 6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요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요렇게 들어가 있는데 프린트 라인이 여기서 D-reference, 별표를 하나 붙인단 말이에요. 별표를 붙이면 별표와 ampersand 두 개가 상쇄되어서 6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6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동작합니다. 내부적인 동작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해를 해야지 코딩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this int is 5라고 하는 부분 요건 어디서 나왔나요? 요거는 여기서 나왔죠. borrow i32에서 다시 얘를 보내준 겁니다. 얘도 뭐예요? 얘도 박스 i32에 대한 레퍼런스예요. 그래서 레퍼런스이고 그 램프스로 보내줬으니까 출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레퍼런스가 두 개가 전달된 거예요. 얘한테 같은 박스 i32 이 데이터죠. 이 데이터에 대한 레퍼런스가 두 번, 여기서 한 번 전달되고 출력되고 또다시 여기서 한 번 또 전달되어서 출력되었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여기 살려놓게 되면 itBoxI32에서 BoxTheI32Move를 해서 보내는 겁니다. 요거는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뭐 발생할 것도 없네요. 보니까 왜냐니까 여기서 그냥 보내줘 버리면은 box.i32를 보내게 되면 이번에 값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죠? 값으로 보내주게 되니까 값으로 보내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아무것도 가리키는 게 없게 돼버리죠. 왜냐하니까 이 move 돼버리면 얘는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사라져버리니까 얘는 공중에 붕 떠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와 얘가 서로 양립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둘 중에 하나는 없어야 됩니다. 얘가 없거나 얘가 없거나. 그죠? 얘가 둘 다 있는 상황에서도 에러가 발생해요. 무조건 하고. 그죠? Bear used here after move 돼 있잖아요. 그죠? itBoxI32 그래서 box new heap I32 같은 겁니다. 같은 내용이고 27, 20, 36 27 그리고 36 라인 여기랑 서로 연결되네. 저게 서로 모순되는 거죠. 얘를 지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지우고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을까요? 역시 move out of box occurred here 해서 27번째 라인하고 31번째 라인 이게 서로 마찰되는 거죠. 얘하고 서로 양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미 move 해버렸는데 얘를 어떻게 쓰느냐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제가 하는 것을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리게 되면은 이제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 두 개가 서로 양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레퍼런스 레를 가지고 있고 그죠? 그리고 얘는 무브를 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얘가 레퍼런스로 가지고 한 명은 빌리고 그러니까 차를 자동차라고 얘기하자면은 자동차를 렌트하는 사람도 있고 그 차의 소유권을 딴 데로 팔아버린 것도 있죠.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렌터카 회사가 자기가 소유한 렌터카 한 대를 손님한테 렌트도 하겠다고 예약을 하고 그리고
그 소유권도 또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사건이 터지죠. 언제 터집니까? 지금은 안 터져요. 언제 터지느냐 하면은 이 빌려간 사람이 렌터카를 예약한 사람이 쓰겠다고 하는 순간, 그때가 이때입니다. 이때예요. 예약한 렌터카 주세요 하고 오는 경우, 오는 시점이 시점이죠. 이때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그죠? 그럼 지금은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지금 상황, 렌터카 회사가 한 사람한테 이미 렌터카 예약을 받았어요. 예약을 받아놓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걸 팔아버린 넘긴 거예요, 소유권을.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렌터카 예약한 사람이 빌리러 오는지만 안 오면 문제가 없어요. 안 오면 지금 이렇게 컴파일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나요? 자, 제가 방금 제가 했던 얘기를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이렇게부터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하면서 이 borrow가 어떻게 ownership이 move라고 하는 것이 어떤 알고리즘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그 숨어있는 히든 논리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